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위원 김일봉입니다. 임상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오늘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272번째 시간입니다. 58세 남자에서 우측 신장의 격막을 동반하는 낭종, 그 다음에 경도, 전립선, 이행부, 이행부위, 트랜지셔널 존의 종대상을 보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강압제를 복용한 중이고 스크리닝 복부 초음파를 검사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우선 강의 앞서가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초음파 DVD입니다. 초음파 스캔법 DVD인데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스캐닝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탐촉자를 어떤 부위에 어떻게 대고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초음파 스캔은 선생님이나 또는 선배들한테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학회에 연수 강좌에 참여해서 핸즈온 코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핸즈온 코스 해봐야 한자 본인 앞에 10분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책으로 제가 그 모델을 통해서 직접 스캔하는 모습을 DVD로 만들었습니다. DVD는 7장이고 12개 파트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간장, 담낭, 당간, 췌장, 그 다음에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강, 청수, 여성생식까지 전복부 영역을 커버하고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은 저희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문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복부 초음파 스캔이죠. 심하부 종단상에서 좌측 간을 봤습니다. 여기에 리브의 엣지가 샤프하고 이렇게 큰 케이브하고 간 포메노 서피스가 스무스합니다. 좌측 간이 정상이고 여기에 약간의 지방간 침륜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토마겔입니다. 스토마겔 월도 정상이고, 이쪽은 심장이고, 이쪽은 복부 식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브를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리가멘텀 베노슴, 여기 임페를 메나카바 S1이 됩니다. S1, S2, S3 다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심하부 횡단 스캔이 되겠습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이 레프트 포탈베 움비리칼 포션에서 2번, 3번 포탈베인이 나오고 있고 리가멘텀 베노슴 S1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GB가 됩니다. GB가 보이고 라이트 포탈베인, 레프트 포탈베인이 보이죠. 라이트 포탈베인, 레프트 포탈베인. GB하고 포탈베인은 뭐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요거는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 GB가 약간 폴드되어가 요렇게 선상 고액보 보입니다. 라이트 포탈빈, 라이트 안테리얼 임피리얼 포탈빈, 포스테리얼 포탈빈 쭉 와가 포스테리얼 임피리얼이 보이고 요쪽이 아마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같습니다. 예. 5번, 6번, 7번이고 요거 아마 라이트 헤파틱 베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 보이고 GB가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베를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로 디바이드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니까 GB를 관찰했습니다. GB 푼도스고 바디죠. 여기 이제 포탈 베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GB는 정상입니다. 요거 GB고 포탈 베인이 여기 인트라 포탈 베인이가가 열로 가는 것은 안테리 임페리얼, 열로 가는 것은 안테리 슈페리입니다.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라이트 키드니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이쪽이 라이트 리브의 포스테리얼, 여기 라이트 리브의 안테리얼이 되겠습니다. 이상 속에 넣고요. 라이트 키드니에 이렇게 시스트가 있습니다. 아네코엔 시스트이고 여기 셰프트입니다. 시스트의 크기는 2.5 곱하기 2.3cm, 라운드하고 경계가 선명합니다. 칼라 도플할 때 봤더니 시스트 안에는 헬륨은 뜨지 않고 셰프트 부분에 헬륨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셰프트가 두꺼워지거나
뮤럴 노드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중심의 고폭합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흑백 사진이고, 여기 이제 결국 파우더플라상이죠. 파우더플라에서 셰프트의 헬류신은 있습니다만은 셰프트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거나 뮤럴 노드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비나인 시스터로 생각이 됩니다. 시스터죠. 시스터는 라이트 키드니 네 척에 있네요.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입니다. 여기에 심하부 횡단서에서 SMV 스프레닉 베인, SMA, 여기 아오르타지요. 판크레아스 헤드고 네 개고 운신에이터 바디 테일인데 판크레아스는 이상이 없습니다. 레프트 키드니죠. 이쪽이 어퍼고 로우 쪽입니다. 괜찮습니다. 레프트 키드니의 단축상도 정상입니다. 스프린도 괜찮지요. 유리너리 브레드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스테이트 렉툼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는 정상입니다. 정단상을 보면 하부부 정단상에 유리너리 브레드고 이쪽이 프로스테이트인데 여기 트랜지셔널 존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미나르 베시클입니다. 트랜지셔널 존이 좀 크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심각하게 커진지는 아니고 마일드하게 커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한번 중요 슬라이드를 한번 되풀이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죠. 심하부 종단상에서 간의 좌측 간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심장이고 복부식도 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이죠. 네 번째 서브코스알 스캔에서 담낭하고 포탈빈,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담낭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 사진이죠. 예,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에서 우측 늑간 스캔입니다. 담낭의 푼두스 보고 담낭이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포탈빈, 여기 간내 단간이 보이고, 요거는 문맥이죠. 문맥이죠. 문맥, 예,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시스터를 보겠습니다. 시스터, 여기에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피스에서 우측 신장 장축상인데 우측 신장에 2.6 곱하기 2.3cm 크기에 시스터가 있고 내부에 셰프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우더플라에서 셰프툼의 헬류시너가 보이고요. 요거 이제 흑백 사진하고 파우더플라 사진 비교했습니다. 안에 셰프툼의 헬류시너는 보이지만 뮤랄로드이나 나쁜 병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흑백상 위치를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이 시스터는 우측 신장의 중심부의 내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하복부 횡단상에서 방광이 보이고 전립선이 보이고 여기 직장이 보이네요. 횡단상에서는 전립선이 커져 있는지 잘알 수가 없었는데 종단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전립선의 트랜지셔널 존이 커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커지진 않았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르 베시 그리고 여기 렉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음파를 쭉 해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상의 선생님들이 이제 초음파를 하실 때 의문이 난 사항 물어볼 때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 Q&A 회원을 모집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음파 증례를 저희 병원 김일봉 내과의원 ILBONGKM 한메일점 넷으로 PPT로 우송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대답이 조금 늦습니다. 왜냐하면 PPT를 보고 또 제가 워드를 제가 보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톡은 아무래도 사진이 조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보내주신 선생님은 아주 카톡 사진을 저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네요. 이분은 그 가지고 모니터 가지고 지금 컴퓨터 모니터로 찍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좋은 코멘트라든지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